촬영 날짜가 오늘이어야 됐어. 이렇게 바쁘고 막 이런 날? 아, 날짜를 잡아서 그냥 그만 들이대. 컴텔고 중 고고신 컴텔 18년째 컴팔이 인상하고 있는 고신형입니다. 이 박스들이 말이야 새끼를 까나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난리 났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시켜주셔서 또 감사하고, 둘째로 저희가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받은 만큼 또 돌려드려야 되잖아. 밤새도록 이렇게 고생하시는 군 장병 여러분, 경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소방 여러분,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소하게 이벤트를 시작했다. 공인비 무료, 저희 기공인가 5만원 되니까 공인비 무료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저희 고고싱 채널 유튜브에 게시판 안에 보시면 이렇게 올려드릴 거니까요. 보시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 돌아온 고고싱의 하루, 저희 컴퓨터가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컴퓨터 사양대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컴퓨터 견적에 대한 설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팔았고요. 요 견적 같은 경우는 우리 파노라마 광고 영상 보시고 이거 이쁘네요 요렇게 잡아주세요 하고 들어온 견적입니다. 그 견적의 가장 키포인트는 요 킹 프로 95, 이 가장 키포인트였고, 여기서 이 쓰실 분이 WQHD 해상도의 모니터를 쓰신다고 해서 4080 슈퍼 맞춰드렸고, 요 파노라마 우리 영상은 280이었는데 상단으로 들어가는 게 깔끔하게 이쁘다 보니까 360으로 제가 바꿔드렸다. 거기에 이제 메모리까지 튜닝 화이트 램으로 해서 올 화이트 견적을 완성시켜드렸습니다. 케이스마다 어항 케이스는 요즘 좀 다르긴 한데, 일반 케이스 했을 때는 우리 막 요런 데 붙여주거든. 그래서 원하시는 어디에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붙을 데가 없어, 자석이라서. 메모리가 6000클럭으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왜 6000으로 들어간 거예요? 더 위에 걸로 사용하면 안 돼요? 더 위에 거를 원하면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AMD 같은 경우는 이게 6000클럭 정도가 제일 기본으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이상이면 사실 안 돼요. 거의 7000번대 시리즈에서는 호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6000클럭까지는 기본으로 쓰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케이스 요 불빛들 보이죠? 메모리 제외하고는 불빛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에 불 눌러가지고 버튼도 하는 게 되게 쉬운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따로 GCC나 이런 프로그램 설치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맞춰서 쓰실 수 있다. 자, 이번 견적은 제가 상담하고 조립까지 진행한 견적입니다. 아니 야, 찍고 있는 PD야 어때 어때? ITX 케이스 중에서 또 하나죠. CH160 생소하다고 볼 수 있어요. 딥쿨에서 이렇게 직사각 케이스를 내놨어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손으로 보지 이 앞부분에다가 이런 추가 상품들을 통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도트 그림을, 뭐 이런 약간 장점이 있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립 대행 문의를 이제 오셨어요. 해외에 이제 레딧이라는 사이트에서 그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오신 거예요. 브랜드 깔맞춤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보셨던 이런 부품 조합들을 저는 어느 정도 잡아드렸고, 조용하지만 쿨링 성능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분이 내가 보고 대단한 게 뭐였냐면은 여러분 보이세요? RTX 4070 슈퍼 파운더스 에디션입니다. 전체적으로 RGB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들어간 견적이 너무 예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ITX 조립도 한번 해봤고요. 요즘 좀 바쁩니다. 저희가 조금 이렇게 좀 출고가 좀 늦더라도 봐주시면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힘들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뭐야? 구미 터미널 나가는 거야? 사양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12600K 내가 쓰는 CPU가 나갔네.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여쭤봤더니 2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야. 파이썬 하신대. 파이썬이 근데 그냥 메모장이거든. 컴퓨터가 필요한 거지 사실. 제일 저렴한 사무용 컴퓨터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나중에 뭐 AI 관련 작업도 좀 할 거고 3D 렌더링 이런 것도 돌리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 자, 이거는 제가 판매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높은 사양은 아니시고, 그리고 처음 봤던 견적이 70Ti 슈퍼 이런 거를 조금 원하긴 하셨었어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리 높은 게임을 하시진 않는다 막 그러시면서 결국 Ti에선 요 정도의 프레임이 나오고 보여드렸더니 결국에는 그러면 60Ti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컴덕들 분들은 좀 바로 아시겠지만 뭐야 여기 다 화이트라고 돼 있었는데 왜 블랙이 들어가 있어 라고 결국엔 집에 가셔서 블랙으로 바꾸
부르셨어. 둘의 견적 가격 차이는 한 20만원 나더라고요. 화이트랑 블랙이랑 아무래도 보드 가격에서 차이가 조금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갭차가 조금 있었다. 쿨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바꾸게 되면서 변경점들이 많았다. 이거 완전 거의 국민사양입니다. 7500F 결국에는 추후에 X3D 제품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7500F를 일단 장착을 하시고 변경을 해도 충분히 AMD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 다크플래시에서 요번에 새로 나오게 된 어항 케이스인데 여기 보시면 공면이 있어. 이렇게 느낌 있게 출시가 된 요런 상품이고 이분께서는 뭐 택배로 발송이 혹시 가능하냐 막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려는 것 같았는데 부서지고 이러다 보니까 택배 거래보다는 저희는 퀵거래나 아니면 터미널 화물 요렇게만 지금 보내드리고 있다. 퀵으로 받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 전달해 드렸더니 나 그렇게 하겠다. 여기까지 다시 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거리가 조금 많이 있으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도 파손이 없었던 터미널 화물로 이렇게 저희가 보내드리게 됩니다. 터미널 화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격을 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파손이 일어나는 부위는 집어던지면서 물건에 파손이 생기는 건데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버스 기사님한테 직접 전달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받아보셨을 때는 기사님이 거의 전달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터미널 화물 보관소가 있는데 그쪽에서 직접 이렇게 전달을 받으시거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걸 보고 60Ti를 그렇게 경멸하더니 너 지금 이거 팔았냐 나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전 영상이 2년 전 출시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상황이 맞긴 맞았었는데 이거보다 지금 또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이 있냐 없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현재 없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60Ti 그냥 구매하시면 짱짱맨이다. 안에 있는 LED 같은 경우에는 MSI 프로그램 미스팅 라이트로 해가지고 싱크를 맞출 수 있는 이렇게 세팅이 돼서 저희가 출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해갖고 조금 많이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벤트 하니까 감사한 마음을 조금 전달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거를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유, 그렇게 크지를 않았는데야. 야, 원래 선행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그랬어.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신제품들이 굉장히 출시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구매하기 좋은 시기냐 나쁜 시기냐 하면 출시를 했을 때 출시한 제품이랑 기존 전에 있었던 제품이랑 비교해 가면서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컴퓨터는 언제 사야 된다?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 사야 된다. 어디서 사라? 우리한테 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가까운 데서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곳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밑에 댓글로 쭉 남겨주시면 우리 또 여기 계신 채널 안에 컴덕들 많단 말이야. 대댓글들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바탕이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만 저는 차고 조립을 시켜가지고 조립하러 가볼게요. 네, 안녕.